주장제거 불 핸드 상태가 언제나 그랬듯이 상태가 안 좋네요. 독재 프리즈는 전경기라도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키벅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벌집 개도고개 도름 아무 상관없이 클리어하면 점수 X500원 콜 콜 승천 20 클리어 잠깐만 500원이라고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잘못 적으셨네. 아무튼 진행하겠습니다. 뭐지 뭐지? 수비 지울까? 타격 지울까? 걔도 폭발 포션. 아, 화염 포션이구나. 엘리트 하나 가고 여기로 빠지든가 여기로 빠지든가 강화 두 번 하고 135만원 가격인데 벌집 강화해야겠죠? 아, 꼬챙이 나오네. 잠깐만. 이걸 꼬챙이를? 그러면은 벌집 왜 집었지? 벌집 개쓰레기 카드. 앞만 봐도 짱챙이가 더 센데요. 아이 고챙이 여기서 빠지는 거 안 좋은데 이럴 때 고챙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벌집 데미지 미국 같다.
갓본팅. 고기까지. 가여운 유령도 나왔어요. 아, 얘만 때릴걸. 내 안에 팅샤가 불을 뿜는다. 왜 제비 따위가 나왔지? 고개가 필요한데. 제비 꺼정. 뭐야, 유물 라인업 미쳤네. 제정신이 아닌 듯. 내장의 채? 고개가 나와야 되는데. 고개 없이 내장의 채 해체만 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데. 그래도 넣어야겠죠. 고개를 얼마나 빨리 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고개 없이 저거 쓰면은 너무 별론데. 그러게요. 첫 상점에서 고개를 샀어야 하나? 한 대 맞을까? 피 채우게? 고기가 편한. 응? 뭐임? 이거 뭐임? 뭔가 일어나고 있음. 방심하는 순간 첨탑당합니다.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괜히 돌렸나? 괜히 돌린 것 같은데? 일단 미션 내용 자체가 가능한 미션이기 때문에. 어? 제가 너무 옆에 나와 있었네요.
여기서 꼬챙이로 분열하는 거지. 고개 들고 있고. 허미. 궤도가 안 잡혔어. 비격도 하고 되는 게 없군요. 이게 첨탑이지. 슬라임 너무 세요. 아니면 아예 보스전에서 곱창이 너무 안 나온대? 슬라임 크러쉬를 한번 강해 슬라임도 체력은 많이 깎긴 했는데. 꼬챙이 너무 좋고. 지금 점액이 중요한가? 중요하긴 하지. 그냥 실수한 거예요. 뭐다 넣은 환살. 뭐다 넣은 쓰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유령 리필. 덱을 길게 보면은 뭐다 넣은이 꼭 필요하긴 하겠죠. 아니면 환살 꼬챙이라든가. 대단원 제발. 제발요? 네, 갑시다. 블루리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드리퍼. 고기라서 드리퍼 해도 되지 않나?
아니면 연집고 이뎀씩 넣을까? 내장해체도 쓸수 있는데, 연 넣으면은. 현준호님, 관료 감사합니다. 연 넣고 내장해체? 드로우야 뭐 이제 필드 나가면 드로우만 찍겠죠. 근데 2덱으로 엘리트 잡기 힘들지 않아요? 못 잡을 것 같은데? 꼴랑 팅샷밖에 없잖아. 여기로 가야겠다. 엘리트 두 마리 가능.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옆으로 빤스로 날 수도 있고. 대제님 반갑습니다. 버리기 카드가 안 나오네. 사실상 팅샤 말고 딜이 없잖아. 흐릿함. 이거 엘리트도 못 가겠구만. 고기야 힘을 줘. 엘리트 하나당 1000원이요? 제비 넣을까? 근데 제비는 일단 넣읍시다. 대단원도 있고 하니까. 돌리면은 내장해체 나오고. 어! 실수했구나. 뭐 단원 각이었는데 내장해체를 얻고 뭐 단원을 잃었다. 뭐 일단 맞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죠. 게다가 맞으면은 고기각도 볼 수 있음.
얘네들 엘리트도 아니고. 한대 맞아야. 젠장. 안 맞아서 고기강 못 봄. 어? 도르마무 가능이잖아. 세상에. 궤도가 두 장이 됐어. 정밀부검은 뭔. 대박 났는데? 정밀부검은 개쓸모없지만 타격 수비 같은 똥카가 변화가 됐잖아. 걔도 강화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엘리트 아 고기 없어졌어요? 아쉬 내 고개 벌집은 있습니다. 고개보다 궤도가 더 희귀도가 높으니까. 아! 그걸 죽이면 어떡하냐. 고기로 피 채울 수 있다. 짜란. 일단 두 닭꺽 비타. 비타는 내장해체보다 딜이 약하니까. 이런 젠장. 수비 하나 올릴 걸 그랬나? 왜 이렇게 요즘 가드를 잘 안 올리지? 축축축. 상점 가고 강화하고 엘리트 이렇게 합시다. 상점에서 제발 고개가 나오기를. 아이언클레드는 어제 했습니다. 얘는 궤도 코스트 올라가잖아. 하드 카운터다. 여기서 유령을 빼야 돼. 엘리트 가면 더 센 애가 있을 텐데. 그냥 무력화 생존자하고 넘길까? 엘리트가 더 아프겠지 뭐. 어, 연막탄. 연막탄? 크미투나님 반갑습니다. 오! 세상에. 고개 느님. 전략가? 주판? 괜전? 괜전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전략가도 필요하려나? 전략가랑 괜전 이렇게 두 개 들고 갈까요? 하나 못 지우더라도 전략가 괜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머다노는 한 개면 되고. 거신 포션. 주판이나 덱 제거 같은 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아씨, 안 나왔다. 일단 핸드부터 불립시다. 대갑축이 더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고개 빠졌네. 아, 근데 다 돌아가니까 상관없지. 그럼 이제 괜전 강화해야 되나? 엘리트 하나요. 와. 블루리스님 고맙습니다. 즉석 입금. 와, 펜촉 머다논 각인가? 일단 팅샤 딜이 나올 거고. 뭐다 논각을 너무 안 보고 있나? 근데 아직 덱이 많이 약한데. 9장, 8장 들어오면은 이번에도 머다논 안 되지. 펜촉 들고 넘어간다. 아니네. 펜촉 들고 가고 싶은데, 웬만하면. 아씨. 펜촉 들고 가자. 괜전이 여기서 나올 줄이야. 야, 이럴 거면은 괜전을 안 샀지.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략가나 괜전 강화하면 될것 같은데, 괜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효과가. 시드를 파악하지 못한다. 뭐 펜촉이 뭔 소용이야?
그 선택, 그 판단. 이랬다가 대단원 편성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대단원 펜촉각 놓쳤잖아. 펜촉각 껴서 무력화에 날려버린 거임. 저거 고개나. 공공님 말로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거 들고 가면은 안 잡히잖아. 들고 가기 싫은 카드를 잡고 있었어야 돼. 잠깐만, 이래도 펜촉은 빠지네. 도움이 안 되잖아. 펜촉 무력화 데미지 두 배임. 제가 하나 가져가면은 다음 턴에 대단원이 되네. 얘한테 걸지. 아씨. 집중해. 저뭔 생각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팅샤, 갓 팅샤. 포큰 캠피오 설명하십니다. 설명 충모드는 아마 내일 할것 같아요.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망치는 절대 안 되고. 현돌 해야 되나?
변돌 씹으면 깨어난 자한테 뚝배기 깨지는데. 지금 달팽이 공격력이 올라도 막을 수가 없어. 엘리트 가는 길이 좀 험난하네요. 물음표 세개 보고 엘리트, 엘리트, 상점 엘리트. 필라이트. 다 지워야죠. 근데 언제 지우냐 저거. 지울 틈이 안 나는데. 마음 같아선 다 갖다 버리고 싶은데. 대단원 그래도 집길 잘했네. 고개 하나 더 넣을까? 어차피 하이랜더 덱도 아닌데. 어차피 걔도 두 장이라서 하이랜더가 안 되기 때문에. 7댐. 극혐 이벤트. 카이트 캐슬님 반갑습니다. 빙빙이 잡으려면 여기서 뭘 넣어야 되지? 왜 이렇게 답이 없지? 핑핑이 잡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붕대라도 있으면 가능인데. 7장 뽑고 고개 나오면 되지. 아이고, 고개 뿔만 나왔네. 일단 뭐 붕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엘리트 가서 유물 파밍을 합시다. 붕대님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얘가 두 장 놓고 이렇게 돌리면 얘도 유물주니 엘리트. 아니? 아예 블루리스님 회사로운 계산 감사합니다. 유사 엘리트인가? 캐틀벨 병요정. 병요정보다 유령이 무조건 낫겠죠? 운동하긴 힘들 것 같네요. 아 적었을걸. 정밀했을걸. 파워카드 지워서 최대한 덱의 쓰레기를 없앱시다. 아이 또 이 상황이야? 꼴랑 71일? 아이 단도 먼저 쓸걸. 서순이네. 저거 무검도 지울 수 있으면 지워버리고 고개를 돌려야 핸드가 늘어나요. 이거 빨리 전략가 강화가 좀 필수일 것 같고요. 아이고 내장이 쳤을 거야. 아씨 포션 하나 먹을까? 코끼리인데. 꼴랑 7댐 때문에? 아니 무슨 덱을 짜고 있는 거지? 엘리트 3. 아유 블루리스님 고맙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아이 너무 오래 걸리네 이거. 이제 붕대 아니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숟가락 딜이긴 한데 그 숟가락이 좀 아픈 숟가락이기는 해요.
핸드 다 채워서 팅샷 때리면은 27딜이잖아. 영 부스트. 물론 핸드를 다 비울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스카락으로 조펜. 아니? 펜촉 서순? 꿀팁. 숟가락으로 많이 맞으면 아프다. 환살이 나와야 되나? 대단원 강화 너무 좋다. 펜촉에서도 다음 턴에 저건데 불가침인데. 이번 턴에 제가 화상 넣느라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지. 와, 100딜. 그 붕어. 엘리트 넷. 와, 후원 감사합니다. 아, 방금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됐다, 실수. 3뎀 정도는 맞지 뭐. 달팽이 한 턴 버틸려면 넣는 게 나을까? 괜히 더 말리려나? 소멸이긴 한데. 괜히 더 말릴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지워야겠죠.
벌집은 그래도 장당 데미지가 더 높지 않을까요? 어차피 벌집이나 타격이나 둘다 쓰는 건 똑같은데. 장당 데미지는 더 높음. 그 옆에 다른 동네가 있네요. 아니 세상에. 아니 세상에. 야, 진짜. 27뎀 맞고 고기 봐야겠죠? 13뎀, 15뎀? 15뎀 맞으면은 마지막 엘리트 그리고 고래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한대 맞자. 아, 이거 화상도 들어본대요. 역겹네. 아, 포션 아끼자고요. 라얄님 걸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첨탑이다. 6장 들어오야 되죠. 100. 아니 근데 이러면은 보스에 뭔 고개가 또 나와. 하, 조졌네. 아우, 너무 싫어. 자야겠죠. 이 고생에서 달팽이한테 맞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일단 내장의 체는 지금 장당 딜이 높으니까 돌려주고. 근데 이거 저거 뭐냐, 학 있어서 괜찮으려나?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거는 제가 그거 넣음 되게 쓰레기 넣음. 이거 피는 좀 깎이더라도 잡긴 잡겠는데.
일단은 저거 뭐야 펜촉 챙기고 6장 하려면은 100딜 보라눈 대장의 채 독질 킹이 합 단도 돌릴 시간 없다 궤도로 들여자 꼬챙이 28딜 꼬챙이 35딜 아 대단원 가능하네요 펜촉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유령도 있겠다 높이격 되겠죠 아 얘는 좀 얘 너무 쎄 이번에 또 호기심 넙서 먹어서 예전처럼 막 그렇게 아, 여전히 해로운 쇠인 건 맞는데 펜촉을 아낄까? 아 어차피 50딜이잖아 에 대단원 각은 나왔는데 써도 되겠죠? 되게 쓰레기 남으면 안 되니까 저거 돌려주고 힘든 거 먼저 잡고 덜 힘든 거 잡으니까 괜찮네 이쯤 돌려보니까 이긴 것 같네요 아, 뭐 물론 어메이징 첨탑은 언제나 신기한 일로 가득하지만 2층에서도 맞지 않았나요? 2층에서도 맞았던 것 같은데 2층 안 맞았어? 저 기억이 안 나요 Thank you.
돼지오류 사냥 중입니다. 새로운 세단. 공격 포션 저거 괜히 이상한 거 나오면은 드로우 꼬여서 그냥 버리겠습니다. 아 넘기기. 넘기기가 있지. 전략가 하나로도 굴려지는데 쉽지 않죠. 아무래도 잘 가라. 팅샤 딜금. 와우. 2523점. 이게 20승 전에는 보스가 세 번째 보스 두 번 나오기 때문에 1층에서 맞아도 완덤이 가능해요. 아무튼 역시 1층 팅샤의 결과물 125만원. 팅샤한테 한턱 쏘라고요? 시훈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흑영라님. 가로님 추석 잘 보내세요 찡글. 인정. 흑영라님도 추석 잘 보내세요. 형님들 120만원은 봐줘요. 아 회색 두더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12만 6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126만원. 아 정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석 보너스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충성.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